근데 어머니, 제가 지금 나오는 말이요. 어머니가 본인의 걱정도 걱정이지만, 지금 내가 자손이 있다면 자손의 걱정이고, 남편이 있다면 남편의 걱정 또한 많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웃긴 게 어머니, 왜 집안 자체가 지금 활기가 없죠, 아예? 그래요. 응. 이게 다들 꽉꽉 막혀 있어요, 지금. 근데 원래는 엄마가 4인 가족이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결혼하셨어요? 네네. 예, 그럼 슬하의 자손이 둘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아이는 셋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아이가 원래는 4인 가족이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집안의 기운 자체가 변화가 온 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 이 집안의 기운 자체가 사방팔방이 꽉 막힌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이 가족의 우애가 있어야 되는 게 가족인데 그러지 못하고 다 따로국밥이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어찌 보면은 계속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이상하게도 엄마도 고집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내 고집 다 내려놓고선 사람 비유 맞추고 살아야 되는 형국이라 그래요. 근데 어머니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대주님이랑 지금 사이는 괜찮으세요? 안녕, 이혼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고민 하나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또내 속을 볶는 게또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다 보니 어머니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안해요. 제정신 차리고 사는 게 용하다 그래요. 정말 어머니의 마음이 풍비박산 난 형국이고 또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머니가 내가 생업이 있다고 하지만 이 생업에서조차 어머니가 많이 불안하고 흔들릴 거다 난 이러거든요. 뭐가 고민이세요, 어머니? 난 너무 다방면으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뭐 하나 갈피를 못 잡겠어요, 내가. 일단은 응. 뭐 저는 근데 자녀죠, 자녀.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큰애가 이제 91년생인데 네. 걔가 직장 생활을 계속 잘할수 있을까? 계속 못 하더라고요. 응. 힘들어서 3, 4개월이면 그만두고 그러는 거 보고 근데 정직을 어머니 할수 웃긴 있을까? 게이 양띠 자손이요. 왜지 잘못은 하나도 없대? 왜다남 탓이죠, 이 사람은? 그래요. 네. 흔히 말해 본인이 힘들어서 그만두더라도 이상하게 자꾸만 남이 힘들게 했어요. 나랑은 안 맞아요. 본인이 그렇게 뭔가 노력을 하고 미안해요. 어머니 새끼기 때문에 어머니한테는 이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삼자잖아요. 본인이 노력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 어머니 그렇잖아요. 사람 간에 사람 대 사람이라도 어머니 상대성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친절을 베푸는데 이 사람이 내 얼굴에 침 뱉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이 첫째 사순 자체가 어머니, 제가 아까 너무 다방면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운대가 막혀 있고, 정말, 와,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아이가 뭔가 자기의 주관은 있어요. 고집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 타협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랑.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뭔가 모르게 주도권이 서려야 되는데 감투를 쓸 만큼의 또 능력은 안 되는데 감투를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 자꾸만 트러블이 나고 뭔가 시작을 하지만 정말 용두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도 앞으로 인생이 계속 그럴까요? 아니면 좀 피는 날이 올까요? 이건 어머니 본인 스스로가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네. 아니면 정말 어디에서 호되게 당해서 뭔가 터닝포인트가 이르든 뭐를 하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미안해. 엄마 잘못도 있어요. 엄마가 내가 그랬잖아. 엄마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산다고. 그러다 보니 자손한테 어머니가 너무 관대했어요. 뭔가 아닌 건 아니다, 맞은 건 맞다, 이렇게 엄마가 옳고 그름을 딱딱 세워줬어야 되는데, 흔히 말해, 품 안에 자식이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때로는 정말 거친 들판에도 내놓으라서 바람 맞는 것도 배워야 되고,
하다못해 비가 오면 엄마가 우산을 씌워줄 게 아니라 우산을 쓸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어머니가 늘 우산을 씌워줬다 그래. 근데 어머니 또 처대에서 좀 많이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 또 둘째는 또 다른데 둘째는 어머니 지금 같이 살아요? 아니요. 따로 그죠? 떨어져요. 걔는 또 독립적으로 사는 그러니까 둘째는 또 달라.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아 그래요? 응.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앞가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흔히 말해서 엄마한테 손 벌릴 때에도 물론 벌릴 땐 벌리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던 사람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걔 걱정은 별로 안 하는데 첫째하고 셋째가 걱정이에요. 셋째가 남자인데 얘가 어떡하지? 지금 몇 년생이에요? 96년생이요. 96년생? 네. 27이네요. 네. 야, 어머니 얘 지금 너무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얘 또한?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앞이 좀 괜찮으면 좀 내 마음에도 편할 것 같은데 지금 아 얘도 셋째도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없어. 얘 어머니 미안한데 컵라면에 물 부을 줄 알아요? 어, 그건 하죠. 그거밖에 근데 잘하는 게 없어. 예를 들면 진짜. 그럼 어떻게 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남자인데? 얘 어머니 지금 얘 뭐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기술을 배우라면 배울까요 이 아이가?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단을 쳐도 안 되고 나가서 뭐라도 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어머니 첫째는 양반이야. 첫째는 시도라도 하지 얘는 시도도 안 해. 우리 선생님 정확하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야, 나는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아니 진짜 이 말이 맞아 어머니 미안해. 남편 복 없는 사람이 자식 복도 없다고. 엄마 근데 그나마 진짜 둘째라도 어머니 엄마 편 들어줄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근데 애들이 지금 좀 그러긴 한데 그렇다고 나를 뭐 부르진 않고 엄마 생각하는 마음은 있는데 왜 이럴까요? 그거는 진짜 마음이 아니겠죠? 엄마를 생각한다면은 진짜 자기네들이 빨리빨리 벌어가지고 몰라 나 나오는 말은 그래. 엄마 집 있어요? 네. 나는 엄마 하다못해 진짜 엄마 집이 있고 뭐하고 하면 난 빨리빨리 돈 벌어가지고 우리 엄마 고생했으니까 집 리모델링을 해주든 뭐 가전제품이라도 사주든 난 그렇게 효도하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앞이라도 좀 괜찮으면 그것도 안 보이나요? 근데 어머니 막내는요 정말 미안한 말인데요. 막내 같은 경우에는 야, 이 아이 자체가 어머니 아빠를 너무 닮았어요. 아빠를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량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태함이 끝이 없어요. 야, 어떻게 살아나갈까요? 나는 그러면 애들한테 저 질문 안 될까요? 지금은 열심히 사는데. 네. 저는. 아유, 차라리 나는 엄마가 애들한테 짐이 됐으면 좋겠어. 엄마 짐보따리 뺏기지 말고. 근데 어머니, 정말 냉정하게 잘 판단하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걸 끊어버리세요, 어머니. 끊어야 돼요? 네. 지금 둘은 같이 데리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아, 뭐 용돈도 주지 말고, 어머니 핸드폰도 네 알아서 해. 너 이제 그럴 나이 되지 않았니? 이러면서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힘들어. 그런 거는 제가 벌써 끊었어요. 그거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뭐래도 나가서 하라고 아무것도 지금 안 해주거든요. 그냥 같이 사는 거 밖에는. 그러면 이렇게 딱 끊어내면 좀 나아질까요? 그래야죠 어머니. 다들 정신 차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 지금 돼.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한테 좀 한번 앞이라도 괜찮을까 싶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근데 어머니 네.
아무리 좋은 운이 따라도 사람이 못 받아 먹으면 꽝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자손들을 너무 과잉보호를 해요. 다큰 자손들인데도. 물론 첫째고 막내여서 귀한 거는 괜찮은데 이해는 해요. 근데 어머니 막말로 이 아이들이 한평생 엄마 품에서 엄마 젖빨고 살 수는 없잖아. 두 다리에 힘을 길러주는 것도 부모가 할 일이에요, 어머니. 그렇다고 어머니가 교육을 안 시켜서 뭘안 시켜서 지금 아니잖아. 지금에 와서 어머니 냉정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니네가 알아서 살아. 하다못해 노가다라도 뛰어. 그러셔야 돼. 택배 상하차라도 가. 남자 새끼가 뭐 하는 거야. 에휴, 냉정해지세요, 어머니. 그러면 만약에 애들 아빠하고는 헤어졌는데 네. 저는 이제 혼자 사는 팔자인가요? 그게 더 나으세요, 그래요? 어머니는. 네.